Nice game to eat.자, 계속해서 LCS 북미 서머 스플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SM의 컴플렉시티를 상대로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디그니타스와 시나이 선수들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바로 뱀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소라카를 먼저 밴을 했어요. 소라카 잘라줬죠. 사실 그 소라카를 처음으로 쓰면서 이득을 본 게 누구냐면 또 시나인의 하이 선수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소라카를 계속해서 좋아하는 선수고 그래서 좀 저격밴 느낌이 나고요. 혹시 이제 소라카 메타를 먼저 꺼내든 게 이제 하이다 보니까 그 하이의 소라카를 완벽하게 원천 봉쇄를 했고 이어서 르블랑, 잭스, 앨리스까지 밴이 됐어요. 앨리스 같은 경우도 그겁니다. 사실 요즘 정글 밴 한다면 무조건 뭐 이블린, 리신 이런 위주, 카직스 이런 위주인데 굳이 앨리스 밴하는 거는 그 메테오스 선수가 또 쿨갑 앨리스로 워낙 좋은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는 이 선수 상대로는 어쩔 수 없이 앨리스의 밴 카드를 써야 되죠. 네. 카사덴 밴 됐고 바로 리신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이블린까지 밴한 것은 어차피 메테오스 선수를 상대로 일리스를 밴카드를 써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블린까지 잘라버리고 우리가 리신을 하자 이런 생각이 나온 것 같고 또 요즘 카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그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또 선수들 사이에서 좀 낮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약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신 가져가는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시나이는 그걸 또 역으로 노려서 카사딘을 잘라버리고 트위치 라는 또 핵심적인 카드를 가져왔네요. 또 스니키 선수 하면은 사실 스니키 선수 아이디에도 어울리게 트위치를 통한 그 잘라먹기 플레이와 그렇죠. 은신을 기반으로 한 포지션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고요. 반대로 또 디그니타스 선수에서는 시바나 룰루 무난한 카드들을 가져가줬습니다. 역시 자신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카드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양팀 모두. 자, 일단 트위치와 카직스를 가져간 시나인 이제 픽을 다시 한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상대편 미드라이너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룰루예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상대는 미드를 가져갔고 우리 오. 쪽은 지금 쓰레쉬와 모르가나 열려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야 되는데 모르가나를 먼저 가져가줬네요. 모르가나가 트런드를 이렇게 되면 상대의 미드가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미드를 숨기려는 전략이고요. 네. 트런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시나인의 볼즈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약간 그 임팩트 선수처럼 트런들을 좀 자주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 C9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시바나를 내주는 걸 사실 주저하지 않는 게 볼드 선수가 시바나를 나가 나올 때마다 항상 트런드를 하기 때문에 C9 같은 경우는 시바나를 카운터 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없고 사실 그리고 또 볼드 선수 하는 거 보면은 시바나랑 무난하게 성장하다가 한타 때 가면 어떤 기동 플레이나 시바나의 방어력을 거꾸로 이용하는 트런들의 스킬셋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C9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루시앙과 자이라 가져갔고 C9 쪽은 미드라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룰루에 맞서서 어떤 챔피언을 가져가게 될지 굳이 룰루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조합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C9 입장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미드라이너이 잘 쓰는 르블랑 카사디님이 본인들이 밴한 상태고 하이 선수가 좋아하는 소라카도 잘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니달리나 야스오 정도가 주력 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위치드 페이트 투페. 오호 아무래도 투페도 한창 뜨는 챔피언이고 또 트위치 카직스 같은 암살형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 선수가 투페를 쓰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트위치드 페이트를 꺼내 들면서 룰루와 한번 맞상대를 해볼 준비를 합니다. 이제 시바나의 카운터로 한번 트런드를 꺼내놨고 정글러 간의 싸움에서는 리신과 카직스의 대결이 성사가 됐어요. 이제 트위치를 스니키가 잡았다는 점에서 이제 라인전뿐만 아니라 한타 구도에서도 어떤 암살하는 모습 여기다 이제 카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몰래 들어가서 암살하고 있는 뭐 그런 능력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디그니타스 입장에서는 혼자 다니다가 끊기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만들어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2승 0패, C9 같은 경우에는 1승 0패. 만약에 디그니타스가 C9까지 잡게 되면요. 3승 0패로 LMQ와 동률이 됩니다. 디그니타스 확실히 이제 저번 시즌의 플레이를 생각해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일단은 이번 1주차에 잠깐이라도 1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 그 어떤 기회 자체가 예, 마련이 됐어요. 예, 그러나 이제 LCS의 경기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시기에 1위로 오르는 것보다는 결국 이제 모든 팀들이 한 번씩 대결을 했을 때 그렇죠. 그때도 정상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 거기가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약간 좀 쇼맨십 측면이 부각되는 건데 결국 진짜 실력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모든 팀이 한 번씩 열어봤을 때 그때가 핵심적이고요. 네. 자, 이제 경기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LCS 북미 썸머 스프릿 1주차 두 번째 날의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디게이타스, 이에마스는 퍼플에는 C9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양쪽 다 라인 스왑을 생각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의 탑 솔로가 워낙 뭐라 그럴까요? 약간 5대5 싸움을 하는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서로 딱히 라인 스왑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겁니다. 버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버프 컨트롤, 이거 초반 버프 컨트롤 싸움이 좀 거세다 보니까 지금 스프레터 일단 와드 설치. 상대팀 진영이 굉장히 깊숙한데 설치를 했고 어? 설치런드 날짜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굳이 저기서 딜교환의 힘을 뺄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아예 건들지 않고 뒤로 빠져버렸어요. 네, C9도 역시나 상대방의 그 버프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레드 버프 쪽에 바텀 듀오가 깊숙하게 와드 박아준 운영은 좋습니다. 저 지원 스파르탄이 움직임을 읽었어요. 네, 그리고 역시나 그 서리용 시바나였나요? 저 스킨 이름이? 네. 네. 굉장히 섹시하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여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거 C9 쪽이 약간 뒤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인베이드를 혹시나 늦게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약간 고려한 것 같은데 디그네스 쪽에서도 딱히 인베이드를 갈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와드를 통해서 메테우스와 볼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디그타스 입장에서는 라인 스왑을 지금 받아치려고 마음을 먹었고 지금 혹시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 라인에 분명히 본인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일단 라인 초반 라인 전 단계에서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C9이 가져갈 것 같고요. 먼저 2레벨을 찍을 수 있어요. 스니키와 레모네이션. 그래도 그나마 늦게 따라오면서 생긴 것은 뭐 시바나가 약간 라인을 빨리 먹는다 그 정도가 있고 결국 근데 이거 C9이 딱히 먼저 미는 구도를 안 잡았죠? 그냥 무난하게 서로 중간 라인 유지하면서 라인을 먹는 길을 선택을 했네요. 네, 약간 라인에 여유를 뒀어요. 먼저 2레벨을 찍는 라인이 어떤 쪽일지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상대방의 블루 쪽에는 집중적인 와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 그 계속해서 라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대방이 당연히 탑솔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초반 부분에 약간 라인을 홀딩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 라인을 좀 천천히 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쯤에서 이제 버저가 되고 이제 C9의 하이 선수의 장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접속 메시지가 떴고요. 네, 엔지니어까지 붙으면서 하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올스타전 시기에 그 기운이 터지면서 그렇죠. 잠깐 병원 신세를 졌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 옆에 또 스티치를 딱 넣어줬네요. 이제 뭐 저 차음 헤드셋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확실히 저걸 끼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팀 보이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제가 저 헤드셋을 매치업하면서 썼었는데 진짜 잘 안 들리더라고요. 공식 대회에 쓰는 헤드셋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오픈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선수들이 이제 뭐 외부의 소리나 뭐 혹은 해설의 소리
승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게임을 할 수가 있죠. 네. 뭐, 네, 자 이제 경기 재개된다고 합니다. 자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데오스 이제 블루 버프 챙기고 리신 역시 레드 버프 챙기는 모습. 이게 뭐 시바나와 트런들의 라인전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가 딱히 그 서로에게 특정적인 압박을 주지 못하는 상성이기 때문에 정글러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또 정글러까지 달려들었을 때 둘 중 하나를 잡을 수 있냐고 말씀드리자면 또 정글러까지 와도 살찔 둘 중 하나가 죽기에는 되게 애매한 구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양쪽 정글러들의 움직임은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미드와 탑쪽 바텀라인 있는 곳과 미드라이너가 있는 쪽에 집중이 될 텐데요. 우선은 지금 양쪽 지금 메테우스 선수가 정글링 쪽에 좀 약간 그 사실 칼스 자체가 레드버프부터 먹게 될 경우에는 마나 소모가 정말 심하기 때문에 빠른 갱킹을 노릴 것 같진 않고요. 일단 라인에 자신 쪽으로 땡겨놓고 조금씩 조금씩 챙겨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 아이모프파이어 키드가 레벨링이 좀 더 빠르죠. 예, 특히 그 카직스나 판테온 같은 챔피언들이 레드버프부터 스타트하게 될 경우에는 마나 소모 때문에 초반 갱킹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카직스는 계속해서 정글 계속 돌고 있고 리신이 먼저 한번 라인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역시나 또 자이라가 또 나오게 된 이후에는 뭐 사실 일반적으로 스레쉬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했는데 결국 모르가나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장 스레쉬가 라인전에서 크게 이득을 보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진입을 카운터 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모르가나처럼 중도 뚜껑으로 파밍할 수 있고 상대를 확실하게 체력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또 자이라가 어떻게 보면 좀 메타가 챔피언들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이라가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메타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챔피언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잠수 레모네이션이 지금 얼굴 비춰보면서 압박 넣고 있는데 퀴키드의 저 딜 자체 스니키가 체력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루시안 자체가 그 미니언을 타고 스킬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또 프로게이머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숙달이 돼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게 저런 식으로 네. 견제를 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이라와 또 루시안의 조합이었을 때 오히려 모르가나처럼 CC를 막아주는데 집중적인 챔피언이 함께하게 될 경우에는 원거딜러가 그 견제를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메테오스는 계속해서 정글링 먼저 미드라인을 봐주면서 카운터 정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메테오스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릭스가 분명히 초반에 강한 건 맞습니다만 생존 도 그렇고 그 6레벨 찍었을 때 오 저버까지 걸면서 하이 이 부분은 사실 하이 선수가 지금 이 상태로 물리게 될 경우에는 내가 지금 추가적인 딜교 안에 손실이 발생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깔끔하게 점화 써가지고 너 뒤로 빼 경기 타이밍 잡아 난 이 라인 밀 거야 이런 식의 약간 무력 시위였죠. 네. 제발 자기 닉네임들 하이그나이트를 걸었습니다. 자 그럼 룰루는 예 저렇게 했고요. 역시 지금 진족이야. 역시나 이제 바텀라인 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바나와 드러들이 말라인전 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궁극기를 썼을 때 그 생존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는 서로가 당장 1대1 구도에서는 뭔가 한쪽이 크게 이득을 챙겨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글러들도 시바나 대 드런들 구도가 나왔을 때는 라인에 좀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개입을 하기를 좀 꺼리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리신이 한번 바텀 라인 근처에 대기해 봅니다. 크럼즈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글러가 오긴 하는데 딱히 뚜렷하게 개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드런들과 시바나 구도에서 그쪽 라인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손해를 보는 느낌이 많거든요. 반대로 메테우스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리던 그 카릭스 자체의 특성을 계속 말해드리자면은 레벨 즉 궁극기를 찍는 레벨이 될 때마다 월등하게 강해지기 때문에 또 카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힘을 싣는 리신 같은 챔피언과 성향이 같다기보다는 약간 성장형 정글러의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테우스 선수도 꾸준히 라인전 갱킹보다는 파밍 쪽에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타워 끼고 아이모키트바이도 CS 안정적으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간 이동 쓰고 볼은 다시 한번 바텀 라인으로 이동을 하죠. 유저 대적검을 같이 맞춰오면서
질량을 맞춰내는 모습입니다. 볼스. 그리고 하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6렙을 찍었고 지금부터 하이 선수가 이제 그 메테우스 선수 네. 6렙을 찍었고 지금부터 하이 선수도 6렙이 되면서 이 서로 카직스와 트위스트 페이트가 다른 라인에 끼치는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는 운영을 보여줘야겠죠. 네. 저는 뭐 트위스트 선수가 궁극기 진화 예 이제 하네요. 색이 안 변해가지고 다른 걸 지나는 줄 알았더니 오 속박 잘 맞췄죠? 이렇게 되면 역시나 위험해지는 게 바텀 라인이거든요. 시바나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이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저 라인을 찌르고 싶진 않을 거고요. 반대로 자이라 같은 챔피언은 생존기가 없는 서포터이기 때문에 진짜 노리기 좋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은 잠깐이라도 룰루가 라인 푸시력이 처지기 시작하면은 곧바로 하이 선수는 가차없이 자이라가 있는 쪽을 찌르게 될 겁니다. 자, 운명 쓰고 운명하는데 약간 늦었죠? 아 그런데 맞자면 지금 정렬까지 쓰고 네 여기서 이거 하이 선수 죽죠. 크롬즈가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갑니다. 이 부분은 하이 선수가 분명히 거기서 그 운명을 킨 것은 적의 위치를 보기 위한 게 맞았고 그때 키는 타이밍이 맞았는데 사실 그보다 상대방이 더 빨리 들어오나 한마디로 하이 선수가 못한 건 아니지만은 상대방이 그 한 수를 앞서 나간 그렇죠. 거기서 격차가 벌어졌네요. 그러면서 흑박 걸고 쿠키가 있는 레버레이션 회복 쓰고 도망칩니다. 전멸에 원걸들로 회복까지 빠졌고 이거는 지금 확실히 디그니타스가 정글 싸움에서도 그렇고 바텀 싸움에서도 그렇고 약간씩 앞서 나갑니다. 그래도 글로벌드 격차는 CS 문제 때문에 디그니타스 쪽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은신 쓰면서 스티키 시간 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키를 가져갔음에도 글로벌 격차가 벌어지는 건 그겁니다. 트위스트 페이트의 바뀐 그 패시브가 1에서 6골드 사이에서 랜덤하게 CS를 먹을 때마다 돈을 추가적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연금이에요.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게 됐죠. 지금까지 이제 쌓아놓은 골드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는 저번 시즌의 결과가 안 좋았던 상대적으로 좀 팀이 좀 오래 유지되는 팀들 사이에서는 결과가 좀 안 좋은 편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 초반부터는 확실하게 몰아쳐 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시즌의 디그니타스의 그 저력과 비교해 보자면은 TSM 상대로 이런 식으로 초반에 비등비등하게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장족의 발전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TSM 시나인. 예. 시나인 상대로 이런 식으로 사실 전 시즌에는 그냥 뭐 TSM이 상대로 나오고 뭐 시나인이 상대로 나오고는 디그니타스는 사실 좀 막기에 좀 이런 식으로 심하게 말하자면은 좀 상대방의 운영을 따라가는데 좀 급급한 그런 그렇죠.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은 확실히 초반부에서는 수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썸머 스플릿 때 얘기했던 디그니타스의 모습. 원딜을 지킨다. 원딜 지키기 메타다. 원딜만 믿는다. 징크스 지키기. 하염없이 원딜만 지켰는데 크루저와 스카라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지온 스파르타 쉬프터가 붙고 그러면서 전력 보강이 되면서 이제 한타 구조에서 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견제하고 이거 약간 참다가 데미지 넣어주고 거기서 자, 룰루가 그다음에 룰루 쉬프터 마무리 와 이거는 진짜 크롬즈 선수가 그냥 깔끔하게 앞질 넣어주니까 마무리 가능한데 여기서 빌리타스 빌리기만 하면 팀은 아니란 거죠. 따라 붙습니다. 자 볼 따라 붙고 자 밑에 또